박동호는 11시즌 동안 통산 타율 2할 오픈 6리, 홈런 114개, 직전 시즌에는 커리어하인 홈런 22개를 때려낸 포수로 준수한 타격과 한방이 있는 선수다. 그러나 그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과격 스윙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문제 삼았다. 2015년 장성우, 2018년 정범모를 강타한 바 있었으나 빈도수가 많진 않아 크게 주목받진 못했는데 2019년 들어서 전반기에만 4번의 아찔한 장면이 연출된 바 포수 잡는 포수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뿐만 아니라 스윙 도중 배트가 미끄러지며 그라운드나 더그아웃으로 날아가 다른 선수에게 위협이 되기도 했다. 배트 관련 이슈가 여러 차례 반복되자 논란이 되어 KBS 뉴스에 박제되기도 했다. 경기 중 타자의 배트가 손에서 미끄러지는 상황은 종종 볼 수 있다. 손에 땀이 차서 그런 경우도 있고 장갑이 찢어지면서 빠지기도 하고 스윙 후 배트 잡는 악력이 떨어지면서 놓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수들은 손잡이에 미끄럼 방지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타이거 스틱을 바르는 편이다. 박동원도 미끄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팔로 수로가 다른 선수에 비해 크다 보니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 손을 놓는 동작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9시즌은 유독 배트 관련 이슈가 많아진 시즌인데 직전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리그 일정을 대부분 소화하지 못했고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귀한 시즌이기도 하다. 박동원은 공백기 동안 개인 훈련에 충실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기대했었는데 생각보다 타격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타격을 조금씩 수정했었다. 타구를 밀어치려고 노력했으며 타석 위치도 배터박스 뒤쪽 홈플레이트와 가깝게 다가서면서 바깥쪽 빠지는 공도 대응했다. 타자가 타격 폼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 박동호는 벼랑 끝에 몰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언을 구했던 코치의 말을 100% 신뢰하고 변화를 선택했던 것이다. 놀랍게도 그 효과는 상당했는데 시즌 중반까지 팀 내 타율 최상위권에 위치했으며 6월 한 달 동안에만 6개의 홈런을 때려내는 등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었다. 더 강한 타구를 만들기 위해 박동호는 스윙을 크게 가져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팔로스로도 커졌는데 오른손에서 배트를 빨리 놓기도 하거니와 지나치게 많이 돌아가는 몸통으로 인해 결국 포수를 가격하는 스윙이 연출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LG 포수 이성우가 배트에 왼팔을 맞아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된 바 있으며 KT위즈 장성우는 머리를 가격당해 출혈이 발생하기도 했다. 롯데 나종덕, 부산 박세혁, SK 이재원 등 여러 포수들이 고통받기도 했다. 박동원의 스윙이 KBO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상대 포수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며 굉장히 큰 문제로 지적받은 부분이었다. 대표적으로 팔로스루가 큰 타자인 박병호, 최정 등도 포수를 가격하는 일은 거의 없다. 유독 박동원만 이런 사례가 많은 이유는 뭘까? 그의 타격 자세를 좀 더 천천히 살펴보면 이와 같다. 방망이를 크게 휘두른 뒤 오른손을 놓으면서 왼손을 길게 회전한다. 동시에 오른발이 뒤로 밀리는 형태의 거친 스윙이 발생하는데 타석 위치도 공을 좀 더 오래 보기 위해 가장 뒤쪽 포수와 가깝게 서는 편이다. 배트 그립도 살펴보면 배트 노브를 감싼 그립이다. 이는 배트를 손에서 놓치기 쉬운데 이러한 타격은 안타나 홈런을 치면 시원한 느낌을 주지만 제어가 안 된다면 타자 본인도 모르게 포수를 위협할 수 있다. 앞서 말했지만 타자에게 타격 폼을 수정하는 것은 수년간 몸에 배인 것이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자신이 스윙이 다른 선수에게 위협이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박동원, 자신이 말하길 남을 다치게 하고 피해주는 건 정말 싫다, 내가 고쳐야 할 점이라 말하며 바뀌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21시즌 시범 경기부터 배트 그립을 수정하기 시작했는데 기존에는 왼손으로 방망이 노브를 쥐는 그립을 했지만 바꾼 그립은 노브에 새끼손가락만 걸고 타격하기 시작했다. 방망이를 안 놓치겠다는 나름의 의지를 보여준 것 뿐만 아니라 중심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간결한 스윙을 하려고 노력하기도 했고 이를 통해 전에 비해 안정적인 타격폼을 갖게 된 것이다. 바뀐 타격폼을 본 엠스플 심재학 해설위원은 팔로스루를 줄이고 중심 이동을 완벽하게 제어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20시즌에는 11회였던 배트 관련 이슈가 21시즌에는 3회로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바뀐 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커리어 첫 3연 타석 홈런을 때려내며 생애 첫 20홈런 고지를 밟기도 했다. 여담이지만 그날은 석가탄신일이었는데 박동원은 절실한 불교신자였던 것. 올 시즌에는 3회 후 배트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한 차례는 기아 더그아웃으로 날려버린 것이고 나머지 두 차례는 포수 강타. 가격당한 포수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은 것은 다행인 점이지만 그러나 위협적인 스윙은 아직 완벽하게 고쳐지진 않은 부분이다. 물론 박동원 자신도 올 시즌 손등을 가격당하기도 했다. 특히나 2015년에는 타자의 스윙에 맞아 피를 흘린 바 있으며 이로 인해 한 달간 결장했던 피해자이기도 했었다. 포수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포수로서 문제점을 알고 고치려고 하는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이다. 물론 한순간에 달라질 순 없겠지만 점점 줄여나가는 모습 보여줄지 기대된다.